그러니까요. 홍성원 씨인데. 제 인생이 있어서 롤모델이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그리고 저의 인생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주신 분이 오십니다. 아이고 형님! 누구? 아이고 형님! 내 인생의 롤모델! 최씨네요. 최씨. 최씨. 너 두고!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요즘 예능 대세상이잖아요. 활약이 정말 대단하시죠.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왜 이렇게 연락을 이렇게 안 주세요? 예전에 연락 자주 주시더만. 그땐 쉴 때고. 아프시죠? 많이 아프시죠? 어떻게 지냈어? 가끔 뭐 TV에서도 보고 그러는데. 아, 살림남 보셨어요? 거의 구박 받듯이 그냥 집에 있고 싸우고. 너 이거 매일 오락하더만. 아, 매일은 안 해, 형님. 너 오락하니까 매일 아침 혼나잖아, 화리한테. 그건 취미잖아요. 형님들 취미가 있잖아요. 야, 취미라도 애들 중에서는 그래도. 그것도 왜 거의 옆방에 갔다 가는지, 그거를 애들 옆방에다가. 너무 잘 계시네요. 얼마 전에도 싸웠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빠, 그 게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빠 나이 또래 아빠들이 누가 게임을 하느냐, 어? 그냥 이렇게 게임하는 자체가 너무 싫은 거야, 그냥, 이게. 실수 있지. 화리 말이 맞네. 예? 나이가 몇인데 거기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어. 아니, 근데 제 나이 또래도 게임하는 사람도 있고 취미가 있을 거 아니야. 뭐 골프를 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 나름대로의 취미거든요. 야, 그 취미는 없애는 게 좋겠다, 내가. 아, 그래요? 화리가 자꾸만 이거 사춘이니까 네가 다가가는 게 맞고. 와이프가 대단한 것 같아. 너 와이프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 형님은 어떻게? 나는 무조건 고맙지. 나는 무조건 지지. 아, 그래요? 와이프한테. 예전엔 그렇지 않다고 좀 들었는데. 혼날 것 같으면 바로 나오니까. 그때는 나와도 갈 데가 있잖아. 네. 숙소가 있잖아. 예, 네. 예. 요즘 나오면 갈 데가 없어. 꼭 찾고 있어야 돼. 아, 그렇죠. 믿을 구석이 있었죠, 저희는. 그렇죠, 우리 숙소가 있으니까. 숙소가 있으니까. 그렇죠. 알았어요, 그러고 이제 나와서 숙소에 와서 편안하게. 형님, 어때, 술은? 아, 술 먹지 말고. 이야. 대허제가 술을 끊었어요? 아, 요즘은 힘들어. 아, 형님, 갱년기 제대로 오셨네, 체력이. 넌 나보다 수치가 떨어지잖아, 너. 형님이 4점대고 제가 3점대잖아. 저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거야? 수치를. 너 소변 그 줄기는 어떻게 돼? 네? 남자분이 그렇게 저런 대화를 하세요? 아, 몰라. 깜짝 놀랐어요? 줄기는 그냥 예전엔 찰찰찰 지금 쫄쫄쫄. 이게, 네. 이게 나는 몰랐어. 소변 검사할 적에 네. 이만한 뭐 통에다 소변 보라고 그래 봤더니 그게 줄기를 검사하는 거더라고. 형님 되게 디테일하게 보셨네요. 그러니까 그 TV상으로는 안 나왔는데 그렇죠. 소변 줄기도 네. 약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형님보다 제가 더 약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야. 좀 뭐 하면 피곤하고 좀 뭐 하면 피곤하고 한 게 기도 빠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좀 그게 적응이 안 됐던 거예요. 가족이 이렇게 저 없이도 살아왔었잖아요, 계속. 근데 제가 합류하면서 매일 붙어있잖아요. 딸 모습도 보고 아들 모습도 보고 그리고 와이프가 또 잔소리도 할 때도 있고 이제는 아이들이 크니까 아이들이 또 잔소리를 해요. 거기에 제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혼자만 있다가. 야, 너 나랑 좀 비슷하다. 훈이, 웅이가 나는 같이 아이들 데리고 같이 미국에 가서 네. 1년 넘게 있었으니까. 연수를 하신 거고. 어땠어요? 어색하지, 처음에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어색했어요. 어느 식당에 가더라도 나는 먹기 싫은데 얘 쟤는. 그래도 그게 문제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힘들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예. 올해는 이기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기적인 맞아요. 가족도 생각하지만 내가 편한 쪽으로 생각을 하니까 항상 문제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정확하다, 팩트가. 계속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족이한테 받는 상처. 난 이 집안 가장인데 내가 왜 이러고 쭈그러지게 살아야 되지? 이러면서 스트레스 확 받으니까 젊은 나이인데 갱년기 검사하니까 갱년기 초입에 들어왔다 하고.
그냥 지금 형님 여성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요. 네. 불쌍하다. 그냥 아, 집에 있으면 되게 답답해요. 그냥. 네. 근데 운동 선수들만 유독 야, 너 지금 고개를 왜 이렇게 육회같이 잘로. 너무 자투 자르나요? 힘을 먹어야 되는데. 아. 그럼 너 지금 너랑 나랑 운동선수인데 지금 이렇게 작게 잘라면 되겠니? 야, 이게 뭐지? 이게 장조림이지, 씨. 아, 좀 작긴 작네요. 그리고 늘 잘라주는 걸 정임 씨가 다 해. 드세요. 먹어야 돼, 먹어야 돼. 형님, 지금 방송을 지금 몇 개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세 개. 이게 일단 제일 좋은 게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예능을 하다 보니까 너무 또 매력도 있고, 예. 근데 현장엔 돌아가야 되겠는데 지금 딱 중간에 지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형님 어쨌든 감독이나 이런 것도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내가 그 고민을 알 것 같아. 그게 뭐냐면 서장훈이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TV에서 봤을 때, 뭐 저런 왜 아쉬운 게 뭐가 있어서 뭐 나와가지고 그렇죠. 뭐 저렇게 해. 뭐 주영이도 봐도. 저건 뭐 이렇게 많이 먹고 그래? 어? 아니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방송을 애들이? 그래도 스타인데 근데 그걸 내가 하고 있어 지금. 그렇죠. 그러고 계시죠. 내가 하고 있는데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감독까지 해봤으니까 내가 다시 농구계로 가야 되냐 예능을 해야 되냐 그 선은 없어졌어. 성훈이? 잘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아. 뭐 여러 가지로 뭐 말도 잘하고 그러면 지금 현실에 있는 예능을 더 늘려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줘. 두 가지를 다 쫓을 수는 없어. 그렇죠. 그럼 이쪽 바운다리는 언젠간 서원이가 필요하면 언젠가는 콜백이 오니까 그냥 현실에 맞게끔 지금 쭉 하면 돼. 예능을? 어 예능을. 근데 형님 지금 형님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지금 어쨌든 옆집 형님 뭐. 편안함, 푸근함 뭐 이런 캐릭터가 있는데 저는 지금 솔직히 나와서 춤추고 이 춤이 비밖에 없잖아요 제가 지금 이걸 지금 계속 걸어주고 뭐 이거 때려주고 어. 이제 이게 다 됐어요 그래서 뭔가 야, 비가 최고의 춤인데 아 근데 이제 이게 예능으로서 한 게 예, 바닥이 드러났어요. 바닥이 나왔어. 바닥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지금 아, 이제는 필요하신 거겠죠. 홍성훈이 보여줄 건 춤밖에 없는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뭐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어? 예. 너 춤에 네 업그레이드를 시켜. 네 춤에 형이 저 야구 선수였어요. 이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시켜요? 야, 너 야구할 때 네. 감독이 가르쳐준 것만 있어? 아니요, 다른 스킬도 넣죠. 제가 머리를 자세를 잡는 그렇지, 뭐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감독이 꼭 앉아서 이렇게 받으라고 그러냐? 아니죠. 그럼 너는 이렇게 받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비가 기어갔다 그러면 너는 물 끓고 가든지 우리가 그 변형을 딱 주면 되지. 자신만의 뭔가를 만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맞아요. 노래는 원래 어차피 잘하니까 노래 잘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예, 남들 한 만큼 좀 합니다. 예. 가수가 아닌 이상 그 정도면 잘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야 그러면 시청자들한테 가수가 싫어 에이 이렇게 불러야 되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부르면 되지. 야 그리고 다 같이 한 여섯 명에서 뭐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든 어디서 방송을 할 때 네네. 그냥 묻어가는 거야 그냥. 그냥 어 단체 운동한 사람들이 특기가 뭐야? 묻어가는 거 잘하죠. 분위기를 잘 타잖아. 분위기 잘 타고. 그래서 아, 네. 그런 장점이 있으시겠다. 이거 하면은 또 나와서 하고. 이야. 그 형님은 뭐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만한 것도 있어요? 나도 노래도 한 번. 노래요? 이야.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뭐. 어디요? 이 스튜디오 같은데? 오! 이거 저기 우리가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스포츠 댄스 그런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월드 클래스. 와, 와, 이렇게. 야, 아,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와. 아, 박지훈 쌤. 네,
어쩐지. 아, 네. 반겨주실 때 그 분위기가 이제까지 이렇게 오는 아이고, 선생님들의 아이고. 분위기랑 완전 달랐어요. 아이고, 야, 너무 멋있습니다. 제가 허재 형님을 만나고 와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떤 장기를 더 만들어야 되는지. 그래도 야구 빼고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춤이기 때문에 그래서 춤을 제대로 배우러 왔습니다. 근데 진짜? 잘 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즐거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네. 댄스 스포츠를 배우실 텐데 네. 일단은 제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홍 코치님의 실력을 좀 제가 눈으로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돼요. 네. 제가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그 수준에 맞는 춤을 제가 정확하게 들어갈게요. 야. 오케이? 이거 입단 테스트 할 때보다 더 긴장되는데요. 자, 해주시고요. 한 번도 안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비춤을 추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거 뭐 몸도 안 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원래? 저희 네. 프로 세계에서는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죠. 와. 그냥 춤 안 보고 추라는 거잖아요. 저게 얼마 어려워요. 갈게요. 야 이거 나이트클럽에서 브루스 타임 때 추던 건데. 그냥 우리 보고 하라고 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망설임이 없어요. 잘한다 진짜. 표정 봐. 뭔가 이런 분위기에 느낌이 없으시네요. 뭘 배우든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너 왜 이래? 아 진짜? 진짜. 근데 충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 괜찮습니까?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테스트가. 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일단 리듬은 타시잖아요. 박자랑 리듬을 탈 수 있다라는 게 대단한 거. 춤에 대한 그 DNA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음악만 나오면 어떤 비트라든지 그냥 뭐 몸이 움직이네. 잠깐! 오늘 왜 혼자 오셨어요? 예. 아내분이랑 왜 안 오셨어요? 이 댄스 스포츠는 아내랑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지금 제가 춤추는 느낌을 봤는데 네.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음악을 듣고 내가 느끼는 대로 몸으로 분출하는 거. 필링.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 가능성 있는 거예요, 선생님? 가능성 정도 아니 저예요. 제가 가르쳐 주세요. 느낌이 이분도, 왠지 자꾸 비슷하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데. 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순간 어떤 종목이 어울릴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라틴 댄스의 삼바. 삼바. 신나죠? 그 브라질. 보는 것만 너무 화려하면서 강렬한 리듬 맞아요. 뭔가 보는 사람도 들썩들썩하게 하는 그 일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삼바는 8번, 즉 8박자인데 네. 원, 아, 투, 아, 쓰리, 아, 포, 아, 잘 봐두세요, 미리. 아, 식스, 아, 세븐, 아, 에잇, 아. 자, 그럼 우리 이 스텝으로만 네. 왼발로 원, 아, 투, 아, 끝났어요. 자, 그 다음 네. 오른발이 뒤로 갈게요. 원, 아, 투, 아. 진짜 잘한다. 아, 진짜? 이거를 못한다고요, 일반인분들이? 제가 그렇게 예, 그래요. 선생님 자기가 굉장히 멋있는데. 이번에는 옆으로 갈 건데 원, 아, 투, 쓰리, 아, 포. 아, 저걸 앞뒤 옆 하면 빠르게 빠르게 하면 리듬이 빨라지죠. 요 요거 좋네요. 요거 좋네요. 투, 쓰리, 포, 파. 6, 7, go. 아 잘하신다. 야 신나는데 이거. 그렇지 옆으로. 앞으로. 오. 앞. 6. 나 너무 잘 가리켜. 왜 이렇게 잘해요? 지금 셀프 칭찬이야. 아 뭔가
뭔가 쏴 밑에서부터 있잖아요. 뭔가 쏙쏙 들어오죠? 쏴 올라오면서 막 우와. 오케이. 자, 이제 쌍마는 복장이 갖춰져야 돼요. 아. 그래서 제가 또 코치님이 준비를 했습니다. 와. 의상, 그치. 춤을 또 돋보이게 하죠. 코치님! 네. 왜? 왜? 아, 네. 아, 예. 아, 멋져, 멋져, 멋져. 이게 선수 같네요. 네. 세트. 야, 이것도 이렇게 맞춰서. 자, 우리 선생님. 예. 정면에 서시고. 아, 예. 아, 네. 자, 댄스 스포츠의 제일 중요한 건 남자가 먼저 제안을 하는 거. 제안을 해서 손을 잡고 여자를 끌어온다. 아, 남성이 잘해야 되네요. 잘 봐주세요. 가까이 끌어당겨서. 이렇게. 네. 자, 아까 배운 스텝 그대로 갈 거예요. 아, 이대로요? 쑥스럽지. 그러니까요. 혼자보다 약간 긴장하셔서 혼자 스텝을 하면. 네. 5, 6,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재밌을 것 같은데? 6, 옆으로 and 2, and, and 4, and 한 번 더 반복! 천천히! 5, 6, 7, 8 and up! 오, 좋다. 잘한다. and 오, 잘하네. 오. 오케이, 굿. 아우, 잘하셨어요. 아, 잠깐만, 호흡을 계속 참고 있었거든요. 아, 이거 인내를 생각할까봐. 호흡을 계속. 잠깐만, 죽을 것 같아, 지금. 자, 그러면. 안 주시지. 그러니까, 인내를 생각할까봐, 배려를 할까봐. 계속 그러셨네, 얼마나 힘드셨을까. 자, 이번에는 살짝 기술이 들어갈 거예요. 네. 네 번째 스텝을 똑같이 하시는데. 네. 그럼 여기 선생님이 네. 안쪽으로 한 바퀴 돌 거예요. 아, 이 TV에서 보던 건데 뭐 이렇게 돌아서 현 도는 거. 자, 우리 세 번째 네. 스텝 앤 스텝. 자, 팔은 그대로 들고 있고 네. 오른손으로 돌려주기만 하면 돼요. 천천히 시작. 스텝 앤 스텝. 돌려주고. 스텝 앤 스텝. 스텝 앤 스텝. 스텝 앤 스텝. 코치님, 예. 여기까지 어떠세요? 너무 조금 편안하고 제 집에 온 것 같은 느낌? 네. 저희 대회 한번 나가보실래요? 대회? 예? 저희 대회 한번 나가보실래요? 그 정도요? 예? 아, 진짜? 하시는데. 아니, 가능성이 있어요? 흥행성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 힘드네요. 역시 전문가인데도. 프로 대회 섹션이 있는데 네. 세계대회예요. 응? 세계대회예요? 네. 나가보실래요? 근데 다음 스텝 하는 거 보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스텝 하는 거 보고. 지금까지는 긍정적이시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 예. 하고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그다음 예. 팔을 놓고 네, 팔을 놓고 다리를 벌릴 거예요. 벌리는 상태에서 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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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 그다음 왜 이렇게 웃기지? 아, 정말 어떡해. 무서워요. 괜찮아, 괜찮아. 어렸을 때 잘못 배워서 그래요. 예, 예. 잠깐만. 차라리 어떻게 손만 걸리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아, 그래요? 가만히 있어요. 아, 그게 낫겠네요. 아. 네. 아. 자, 마지막 돌렸다 마지막. 치고 양쪽 손으로 네. 체스트를 잡고 그대로 힙 액션을 여자 갈 거예요. 아. 오케이? 예. 그다음 그대로 이동하면서 여자를 잡고 자, 왼팔로 여자를 네. 안을 건데 네. 이 안으라고요? 아니 왜 그 단어에 안으라고 캐치예요, 캐치. 아, 캐치 just 네. catch, 오케이 okay.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거 처음 배울 때 안 한다고 그러길래 그럼 내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고민하더니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기로 했는데 아직 시작이 안 됐다고 돌고 오케이 그럼 여자 가운데 올 거예요. 네. 힙 네 번 하나, 둘, 셋, 넷 옆으로 가면서 반복 가고 잡고 잡고 천천히 돌아올 거예요. 땡겨요. 그리고 잡고 가만 보니까 여자 역할이 더 바쁘신 것 같은데요? 홍성은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넉넉히 있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힙을 조금 튕겨야죠. 팍팍! 그만하시고 아, 해야 되는데 천천히 돌아올 거예요. 땡겨요. 그리고 잡고. 자, 이때 네. 여기 정말 예, 예, 예. 아, 예. 어떻게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완전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높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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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스럽지. 한번 더. 준비.
볼게요. 5, 6, 7, 8,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8, 1, 2, 3, 4, 5, 6, 7, 옆으로, 1, 그렇죠! 3, and 4, 한 바퀴 돌리고 이제. 5, 6, 7, 8, 1, and 2, and 3, and 4, 5, and 6, 7, 벌리고, 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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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가고, 에! 돌리고, 캐치! 오! 브라보! 브라보! 음악 맞춰볼게, 음악 맞춰볼게, 와! 재능있네. 이걸 뭐 직업 바뀌나요? 진짜 잘하셨어요. 어, 그러니까. 음악이 좀 나와. 아, 네. 아, 음악 나오고. 네, 다 이 순서가 있구나. 또 먼저 잡으셨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 음악도 많이 들어봤어. 시작! 아, 아까보다 확실히 이렇게 셀 때보다 빠르다. 신난다, 신나. 진짜 여기 오길 잘했고 정말 제대로 온 것 같아요. 제 안에 숨겨져 있던 그런 춤 사이를 발견할 수 있었고 요거 좀 개발해서 뭐 댄스 예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제가 확 사로잡겠습니다.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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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하네. 아, 우리한테도 희망이 좀 있을 것 같네요.